여기는 영덕군 강구항입니다. 강구항을 키재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토 면허 시험장입니다. 저쪽이 50천 상류. 여기서 5km 위로 올라가면은 영덕읍이 있습니다. 바위섬 모텔이 있고요. 산후단 기관. 저기 다리에는 배 모양이 있는데 저게 밤에는 불이 조명이 들어와서 사진 찍기 좋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강구역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울진 포항 영덕. 왼쪽으로 가면은 축산항 쪽 바다 쪽입니다. 이쪽은 강구대교인데 저쪽에 강구 버스터미널이 있고요. 이 자리는 강구에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저쪽에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든 다리가 있고요. 아, 전에는 통행이 금지됐는데 지금 차도 다니네요. 대게철이 지났죠. 대게는 겨울 4월달 겨울철 4월까지 3월 4월까지 아우 토요일이라서 차가 많이 다니는데 아 대게공 진짜 큽니다. 로봇이야? 호객행위도 특이하게 하네. 아 영업하는 데 많네. 대게가 여러 사람 먹여 살리니. 저기 강구항 쪽이고요. 그람규가 저쪽에 있고. 이쪽으로 가면 초산항 바닷가 쪽입니다. 끝까지 가볼게요. 이쪽이 강구 수협 냉동 공장이 있고요. 이 새끼들. 강구 오염수가 일본 오염수가 중국 원전에서 위험하다. 저쪽이 동강의시장. 오늘 토요일이라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 여기 오니까 사람 많네. 여기 오니까 차가 별로 없네. 이쪽은 차가 굉장히 많고. 되게 집이 굉장히 많죠. 여기 오는 몇 분 걸렸나? 이쪽으로 오니까 좀 한적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고요. 위로 축구장이 있고요. 저기로 갈까? 오늘 파도 잔잔하네. 이쪽 다음 마을이 하드 금진리. 아, 저기 집 멋있다. 자유로운 개미, 패스트 에스턴 빵 공장 뭐 이렇게 있고. 아, 이쪽에 옛날 길이 없었는데. 아, 여기서 길이 없네요. 아, 노란색 싫어. 아, 여기 깊자. 끝내주는데. 이쪽이 강광 쪽이고요.